오늘은 제임스 딘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복원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레디언트 맵을 사용해서 자켓은 빨간색, 바지는 파란색으로 색칠할 겁니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CG 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포토 레스토레이션 기능으로 오래된 작은 사진을 고화질로 복원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컬러라이즈 기능으로 흑백 사진의 얼굴과 피부를 컬러로 복원했습니다. 오늘은 그레디언트 맵을 사용한 전문가 컬러 보정법을 소개합니다. 자켓을 빨간색, 바지를 파란색으로 색칠하려면 눕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레이어를 하나 복제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Select, Subject, 잠시 기다리시면 사람만 선택이 됩니다. 레이어 하단 메뉴에서 Add Layer Mask, 레이어 이름은 Red로 바꿔줄게요. 펜 툴을 사용해서 옷 부분만 마스킹 작업을 합니다. 윗도리는 빨간색으로 칠할 자켓만 남겨두고 티셔츠와 얼굴은 지워줍니다. 파란색 바지 부분은 남겨두고 손은 없애주는 겁니다. 옆구리에 벽이 포함되어 있네요. 지워줄게요. 마스크 영역을 Alt 클릭해서 마스크를 확인합니다. 레이어를 복제해서 레이어 이름은 블루, 레드 레이어에서 바지 부분을 지워줍니다. 블루 레이어를 선택하고 선택 영역을 반전. 블루 레이어의 마스크 영역에서 자켓 부분을 지워줍니다. 레드 레이어는 자켓, 블루 레이어는 바지만 남았어요. 눕기 작업이 끝났어요. 그레디언트 맵. 컬러 레이어에 눈을 켜고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 레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아래에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버튼을 클릭. 그레디언트 맵을 선택합니다. 기본 값이 블랙 앤 화이트 컬러로 그레디언트 맵이 적용됐어요. 그레디언트 맵이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Alt를 누르고 아래쪽 레이어 경계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모양이 바뀌는데요. 클릭을 하면 클리핑 마스크가 됩니다. 레드 레이어에 마스킹 영역으로 그레디언트 맵이 합성되었어요. 그레디언트 맵을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아그리파, 블랙 앤 화이트, 그레디션 컬러, 그리고 배경이 있어요. 그레디언트 맵을 추가합니다. 프로퍼티스에서 스펙트럼을 클릭하면 그레디언트 에디터가 나옵니다. 기본값은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왼쪽은 가장 어두운 영역의 컬러이고 오른쪽은 가장 밝은 영역의 컬러입니다. 그레디언트 맵은 아래쪽 이미지의 그레이스케일 레인지를 기준으로 그레디언트 필 컬러를 동등하게 매핑합니다. 이미지에서 어두운 섀도우 영역을 표시해 둘게요. 검은색을 파란색으로 바꿔봅니다. 섀도우 영역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엔 밝은 하이라이트 영역을 표시해 둘게요. 흰색을 초록색으로 바꿔줍니다. 하이라이트 영역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미드톤 영역은 그 사이에 그레디언트 컬러로 매핑됩니다. 그레디언트 맵 양쪽 컬러를 수정해 볼게요. 섀도우 영역에는 빨간색, 하이라이트 영역에는 노란색이 매핑되었어요. 그레디언트 맵은 일반적으로 듀오톤 이미지를 제작할 때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프리셋을 보시면 다양한 그레디언트 컬러가 있는데요. 사진을 색보정할 때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흑백 이미지의 컬러를 매핑시키는데 사용을 할 겁니다. 프리셋에서 블랙 앤 화이트를 선택하고 중간에 컬러 스탑을 찍어줍니다. 컬러를 빨간색으로 수정해줍니다. 컬러 스탑과 마름모 모양의 컬러 미드 포인트의 위치를 조절하면 자유롭게 컬러 매핑 영역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레디언트 맵 플러스 컬러 블렌딩 모드. 자켓을 빨간색으로 수정해 볼게요. 그레디언트 스펙트럼을 클릭하면 그레디언트 에디터가 나옵니다. 중간에 컬러 스탑을 찍어줍니다. 어울리는 컬러를 여러 가지 선택해 봅니다. 중간 영역에 빨간색을 선택했지만 많이 어두워요. 아래쪽 레이어에
그레이스케일 레인지 기준으로 컬러가 1:1 매핑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레디언트 맵의 블렌딩 모드는 노멀입니다. 블렌딩 모드를 컬러로 바꿔줍니다. 좀 더 내추럴한 합성을 위해서는 그레디언트 맵을 컬러 블렌딩 모드로 합성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아래쪽 명도를 유지하면서 휴와 세츄레이션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었어요. 빨간색 자켓이 만족스럽습니다. 좋습니다. 그레디언트 맵을 복제합니다. Ctrl J 블루 레이어 바로 위쪽으로 보내서 클리핑 마스크 그레디언트 에디터에서 컬러 스탑을 파란색으로만 수정해주면 청바지가 완성이 됩니다. 좋습니다. 컬러 스탑과 마름모 모양의 컬러 미드포인트의 위치를 조절하면 자유롭게 컬러 매핑 영역을 수정할 수 있어요. 이번엔 그레디언트 맵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컬러를 보정해 줄게요. 그레디언트 맵을 추가합니다. 레이어 맨 위에 위치시킵니다. 프리셋을 보시면 다양한 그레디언트 컬러가 있습니다. 저는 오렌지 계열에서 선택을 해줄게요. 오파시티는 10%로 줄여줍니다. 블렌딩 모드는 소프트 라이트로 해줄게요. 사진이 베이지 톤으로 조금 밝아졌죠? 좋습니다. 1955년 제임스 딘 흑백 사진을 고화질의 컬러 사진으로 복원했습니다. 오늘 강좌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